3일 동안 잘 건조된 국수를 작두 위에 가득 올리고 다리는 온몸에 무게를 실어서 있는 힘껏 절단해 나갑니다. 잘라놓고 보면은 결코 만만치 않은 국수 양입니다. 이어서 할머니만의 기술이 드러나는 시점인데요. 양손이 꽉 찰 만큼 국수를 잡아서 면을 털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다리만의 면 털기 신고. 발바닥을 내리칠 때마다 면들이 쑥쑥 빠져나가는데요. 한가득의 면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한다. 길이 똑같은 것만 가려는 거야. 짧은 거 빼내는 거. 아, 짧은 면? 예. 면을 쥐고 있으면 빠지겠어, 이렇게 안 빠지지. 네네. 그치만 우회를 해갖고 우회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벌려주면 밑에를 이렇게 벌려주고. 이만큼 짧지, 이만큼. 조금 전 절단할 때 생겼던 짧은 국수 가닥들이 이렇게 두 번만 두드리면 쑥 빠져나옵니다. 오랜 세월의 내공이 녹아있는 다리만의 기술입니다. 됐어요, 이제. 면 분리 잘 하시잖아요. 예. 요거 이렇게 해보세요, 요거. 요, 빨대요? 달인에게 갑자기 빨대를 건네는 제작진. 서로 다른 길이의 빨대. 한 뭉치의 빨대 속에서 길이가 짧은 것만 골라내는 미션입니다. 40년 넘게 국수와 함께한 달인,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세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길이가 긴 빨대만 가볍게 손으로 쥐고 짧은 빨대를 가볍게 털어내는 달인. 단 두 번 만에 정확하게 빨대를 모조리 솎아냅니다. 제작진의 탄성이 절로 나오는 결과 달인 미션을 정말 가볍게 해냈네요. 진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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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국수를 감싸는 종이에 제조 일자가 적힌 도장을 하나씩 찍어 나가는 달인.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속도가 두 배나 더 빨랐다고 합니다. 이게 국수가 유통기한이 1년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내년 8월 8일까지. 국수 만드는 작업도 이제 막바지 단계. 제조일자가 찍힌 종이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국수를 말고, 이렇게 정성을 다한 달인표 국수가 완성돼갑니다. 하지만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고된 작업에 힘겨워하는 달인. 아유, 한 50번 올라댕인가 100번 올라댕인가 2층에. 그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시면 이렇게 털고 일도 해야마다 돼. 하지 말라고? 이제 말을 안 들은 게 하지 마서 다녀. 편하게 하실 생각은 없어요? 편하게? 그만둬야 편하지. 근데 왜 이렇게 계속 하세요? 해서? 예. 사랑은 국수 주려고. 응? 사면 사랑은 국수 주려고. 그거 하나예요. 그게 시급할 것인 거지. 약혼하고 바로 국수 공장을 시작을 했어. 한평생 국수와 동고동락해온 달인 부부. 그전에 남의 집 살했지. 가난이, 가난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더라고. 가난을 덜 물려주려고. 우리가 힘 안 들고 이런 데다가 이러게끔 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이유가 보여.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어느덧 벌써 새